인간 세상을 보면 답답한 것도 많고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날마다 또 우리가 새롭게 보이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롭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발견하기를 좀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거의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성령이 통치하는 세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세상에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리고 안다는 사람도 없을걸요? 예,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다른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도 통치하는 세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도 통치하는 세계. 복음 안에서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린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통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서 완성될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하게 쓰여진 책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세계. 오늘도 우리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볼까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문의 김진광 형제님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은 참진, 빛광, 진광 형제의 태어난 지 20번째 되는 생일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네, 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진광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 좋지요. 네네. 예, 자, 기다리겠습니까? 네, 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광이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한 번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진광. Happy birthday to you. 진광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예. 처음으로 네. 보고 있겠답니다. 예. 네네, 사랑하는 진광이가 목사님께 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저도 늘 감사를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걷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외롭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아픈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철이 덜 든 건 걸까요? 말씀이 들렸으면 해서 질문 작성했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그
어려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감사를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한편 생각하면 눈물겨운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삶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질적인 문제인데 내가 스무 살 때 그 산속 깊은 암자에 한 1년간 있었어요. 불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내 몸에 수양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지 스님은 연세가 한 70쯤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은 70쯤 이렇게 많은 세상을 사셨는데 좀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그걸 묻냐 하더라고요. 난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그 적지 않은 세월인데 뒤돌아보니까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처럼 오래 살면 아, 내 인생은 참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까라 해서 물어봅니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야 매일 반이야 그러시라고 매일 반이야 70 모두 똑같단 말이거든요. 그때 속으로 느껴지기를 어허 오래 살았다 오래 살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은 질적인 문제구나. 그때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과 영혼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 했다고요. 자 감사하고 삶은 좋지요. 예. 하지만 감사를 한다고만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진실하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한다고 해서 알고 불평한다 해서 모르시겠어요? 예. 욥기를 보면 욥인 말이지. 별말을 다 합니다. 나를 왜 세상에 내놨는가.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걸. 왜 낳게 만들어 놨는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종일 긁고 앉았으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운 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옛날에 저기,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죠. 자기는 욥의 괴로움을 친히 맛보고 있다고. 그 아토피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극렬하고 볼일 못 봐요.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다 노력하겠죠. 하지만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잊어봐라, 이겨봐라 이렇게 노력하지만 그건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가려운 것이 안 가려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그런 게 낫지.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안 한다 해서 모르시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억지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해도요.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쁘냐 이것도 아니고 질적인 문제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진실한 거죠. 진실한.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러저러한 사람이 뭘 찾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했던 그 사람 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 우리가. 창세 이래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네. 그렇게 우리가 발견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바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제 누가, 교육자 모임에서 얘기했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예,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고,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다. 말도 하기 싫은 사람.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올 때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잖아요. 사실 싫다는 얘기입니다. 난 저런 사람 같은 사람 싫다. 내 운명이 저렇다면 난 싫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난 싫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도 보겠어요? 못 보죠. 이사야 53장에는 이 사람을 묘사한 시라고 그럽니다.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다 그를 쓸어버렸다고. 그 말 들었어도 모르잖아요. 예. 뭐 문둥병 환자나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는 몰랐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보고 뭐가 좋다고 지금 날린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예, 그 자기가 좋으면 말이죠. 아니 다 와서 가져가죠. 예수의 좋은 점 바람직한 점 이건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예, 우리 차지가 없다고요. 내 차지가 없는 거죠. 내 차지. 나는 다 버리고 간 이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면 뭐합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에 아멘한다는 건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예. 나도 기적이지만 여러분도 기적이죠. 제일 싫은 사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아,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식구를 먹었을까? 예. 왜 먹지 말라는 걸 일부러 먹었을까? 그 얼마나 좋아서 그랬을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예, 이것 때문에 이걸 좀 탈피해 보려고 먹은 거구나. 네가 신 것 같이 된다. 신이 되면 안 죽죠. 신이 되면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죽음 앞에 서보니까, 여기서 안 죽는 길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안 죽는 길만 있다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래, 나는 이번에 순교자가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죽음을 아주 내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여도 좋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예. 너무 귀한 거죠. 귀한 데는 단지 내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리가 있다면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그 순교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겁니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먹읍시오.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예, 거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먹읍시오.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예. 그건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순교자는 죽을 걸 알고 자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삶이 진정으로 참 좋은 질의 삶인가? 예, 이걸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삶, 예, 하나님 아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예,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예. 예수님도 이걸 원한 건 아니거든요. 원한 거 아니에요. 무언가 이보다 더 다른 삶을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 가능한가? 나는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어요. 예. 이것이 내 몫이구나. 그런 거지? 하, 좋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 나로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삶인 거예요. 예.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거예요. 뭐또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하는 삶이지. 예,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우리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다 소용없어요. 예, 진실은 이것뿐이에요. 예,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우주가 꺼진다 해도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반석이고, 예. 이 사실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영원히 무너질 수 없다. 예,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다.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입니다. 예, 질적인 문제를 보면, 이야, 그분은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았구나. 영원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광이도 억지로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네, 생긴 대로. 노력하면서 괴롭하지 말고. 네, 노력 안 하고 괴롭지 않는 게 낫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노력하고 또 그걸 괴롭게 생각했어. 이것도 어쩌면 이미 율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럴지라도 감사라고 살아야 돼. 이럴지라도 노력을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막 난동 부리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요. 예. 네? 감사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질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예. 이런 문제가 판이 달라져 본다고요. 예. 이럴 때 감사하고, 저럴 때 불평했다. 이거 바꿔진단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는 보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 진광이가 지금 말이지, 노력을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면 또 흐트러져 버리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옆길을 읽어보면 그래요. 감사했다가 저주했다가 원망했다가 막 계속 하잖아요. 예,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그게 알고 진실한 말. 그러나 결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신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려 그렇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자, 진광아, 우리 억지로 살지 말자. 억지로 살지 말고 있는 대로 살자, 있는 대로. 그래, 본 대로. 뭘 볼 거냐? 하나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보고 살자. 이 사람이 진실이다. 예?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예, 내가 미리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요. 나는 억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금식 기도에 참여 못해가지고요. 그래, 밀려난 사람인데. 아니, 그건 내가 죽어도 못하는데 제가 합니다. 밀려나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금식 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속이 아파서 하루도 못해요. 어쩝니까, 못한 걸.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것도 못해? 그럼 넌 떨어져.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짜겠어요. 그러니까, 진광아, 다시 또 말하는데, 삶은 질적인 문제다. 그 질이란 게 꼭 감사만 하면 질이 좋고, 불평하면 질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감사해도 질이 좋은 감사가 있고 불평해도 질이 좋은 불평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요. 모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이니까 죽었구나. 그 진실을 보고 예,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뭐 죽을 날이 가깝고 그렇다 생각하지만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사실대로, 내게 있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어요? 예, 필요하면 해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예, 가장 좋은 선물.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가장 좋은 선물이. 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다 그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자기에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어. 진실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진실한 사람 예수. 질 높은 삶을 산 사람도 예수. 완전한 삶을 산 사람도 예수. 예. 근데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 아들인데, 예, 못 내려고 죽은 그 모양입니다, 모양이. 예. 자, 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증강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네,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또 불평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이는 주님을 보고 살자시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 촉촉히 적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고 나서 현장 질문 받겠는데 4시 10분이 되면 진수 형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께 길을 부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서울교회 김혜식 형제님 질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김성식 오빠의 형님이시고 서현배 언니의 남편이십니다. 질문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화되어야 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만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표현될 수 있는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한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말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말이 같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맞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하겠죠. 맛도 안 보고 이런 말 하겠어요. 맛을 봤으니까 더 맛보고 싶은 거죠. 고기는 먹어본다니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 안 먹은 사람은요, 고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예.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먹어본 것이라 이거 맛있다, 안 맛있다 하지.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은 아마 부활의 권능과 예, 능력을 조금 맛봤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막 더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좋은 건 맛보면 막 더 하고 싶어.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괜히 바울의 말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
망고를 먹고 와서 아무리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예,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 나는 그 먹어봤기 때문에, 아, 그 향기, 그 맛, 그 달콤하던데, 이 생각이 나니까, 어디 먹을 데 없는가, 이 생각을 늘 하지. 안 먹은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렇게 갈망이 안 생겨요. 전혀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냥 고지고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랍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은 흘러간다. 아, 물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왜?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지.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볼 건 다 해봤죠. 예, 다 해보고 무슨 한 말이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이 해보고 나같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조금 해보고 아이고 안 되구나. 조금 해보고 아이고 못하겠구나.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그 차이는 있지만 다 사람이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전혀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공론이죠. 그래 나는 이렇게 표현된 복음이 있으면 해봐야지. 안 그래 먹어봐야지. 있다는데 왜 여러 말 하고 있습니까?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먹어보고 먹으라는데. 앞에 사람이 먹고 좋다 하면 나도 먹어볼 수 있는 거지. 뭐가 염려가 됩니까? 나만 유독이 더 잘나고 싶어서. 나만 유독이 더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속고 싶어서. 아니, 앞에 사람 속는데 내가 좀 속으면 어때? 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속는데. 아니, 나도 좀 속으면 어때? 여러분, 나 잘 알잖아요. 하루 이틀을 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먹어본 사람이 좋다 하면, 한번 먹어봐야 알지.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준비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실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니 죽음을 왜 준비해 놨나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한 건데. 제일 싫어한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 아들 또 죽는다. 그럼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걸 왜 준비해 놨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래. 근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이 죽음이란 것도 이렇게 필요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라고. 우리는 모르지. 왜 죽음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나니까, 이야, 이 죽음이 이래서 필요하네. 죽음이 이래서 필요하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천당 갔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어졌으면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부활했다는 분 안에 일단 있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은 몰라도 그의 죽으심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싫어서 안 가진 것에 불과하지. 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알긴 아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 뿐이지. 예, 없어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내가 알아봐야죠. 예. 부활이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같이 죽지 않고는, 그,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부활한 건데. 올챙이가 처음에는 꼬리를 치면서 다니잖아요. 응. 그럼 뒤로 앞다리도 나오고, 뒷다리도 나오면서 꼬리는 점점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걸 체험하려면 말이죠. 예, 개구리가 어떻게 그걸 뛰어다니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면, 아니,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내려오려고 해도 못 내려온 그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고 싶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뭐, 그럼 뭐, 문제가 아주 없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일부러 할 수는 없어요. 예, 아까 저 진광이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감사할 수 없어요. 예. 나도 일부러 못해요. 못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습니다. 예, 스스로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나 할 수 없이 제 아들 행편이 된다면 억지로 끌고 가서 지우시고 거기서 죽게 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원망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네, 나를 아시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죠. 예, 나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없을 걸 아주 알았어, 처음부터. 예, 금식 기도도 못하는데 순교자가 되겠어요, 내가. 예,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내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예, 다 준비해 놨어요. 그 길로 인도하면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놨고, 저 길로 인도하면 저 길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뭘 염려할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 우리 생각으로 그런 것 뿐이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등산 가려면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전에 안 가본 데를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생전에 안 가본 데를 가는데 등산 장비를 준비하겠어요. 수영복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 성경에는 기름을 준비해라 했다가 준비 안 한 처녀들은
떨어져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 이건 경고성 비유인데, 이렇게 되면 인류의 몇 분의 1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거기 성경에 써 있다고, 자기가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거지. 누가 그거 택하라 했어요? 어, 아무도 멸망받지 않을 길을 내놨잖아요,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실이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 진실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럼 따라가는데 다 축복이 다 있어요. 거의 평안이 따로 있고요. 안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니, 크게 아멘 해봐.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네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예. 목사님 품 안에만 쏙 들어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제 현장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목사님. 어. 예. 어. 좀 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진광이한테 말씀을 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부로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송영소에서 동키호테. 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키호테로 이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부를 때 동키호테야 이렇게 좀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키호테는 다 알다시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새로운 세계가 생각 밖의 일이 나타날 수 없구나.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가만은 지난주 화요일 날 윤동영님 화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부활도 잘 모르신다고 하신다. 그 말에 제가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는 분이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생겼나? 글쎄 말이야. 그 교회의 핵심에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어떻게 그 부활을 모른다고 하시나? 그래가 궁금증이 생겨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르신다는 그 부활이 어떤, 그럼 이제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핵심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모르신다. 그런 대우교회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 부활을 모르는 목사님을 따로 온 우리는 뭐고. 그러면 이제까지 2000년 역사에 전 세계 교회와 천주교 부활절 때만은 그날을 부활을 기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왜 동키호테라고 이제 이렇게 2000년 전에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말을 하는 사람이 동키호테 같은 사람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약이 나왔다고 보고 또 2000년 지나서 또 그 판을 뒤엎는 구약판을 뒤엎는 동키호테가 나와서 신약이 나왔고 또 구약 신약판을 완전히 뒤엎는 또 그러한 동키호테 같은 분이 목사님이 아닌가. 상식을 뒤엎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왜 부활절 때만은
2000년 동안 계란을 삶아서 기념을 하느냐. 목사님은 보실 때 왜 계란을 갖고 부활절날 기념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예? 글쎄 말이야. 제가 이제 닭을 키우면서 그 전에 다양하게 수많은 해석을 해봤지만은 요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은 아 동키호테 같은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세판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닭을 통해서 완전히 봤거든요. 상식적인 그때 2000년 동안 구약 2000년 동안 그냥 유대인들이 믿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 신약이 안 나왔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건데 그 상식을 뒤엎는 예수가 나와서 새로운 판이 열렸고 지금 또 구속이라는 새 판을 들고 나와서 완전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복음을 완전히 또 새로운 판으로 이렇게 이제 열고 있구나. 동키호테는 누구나 봐도 어이없고 무모하다. 즉 상식을 뛰어넘는 그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뭐지 풍차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했지만은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듯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걸 우리가 2000년 동안 믿고 있는데 이인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활은 새로운 판, 새로운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질문의 요지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의 부활의 그 부활의 세계와 목사님이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활의 세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 판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판 안으로 옮겨지지 않나. 거기 해석이 안 되면은. 기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 부활 안에 세판 안에 완전히 옮겨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 목사님이 새롭게 발견한 그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송영소 형제는 늘 나오면 어려운 말을 자꾸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잘 안 보인 모양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남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 그런 거예요. 멀쩡한 사람 보고 그런 소리 누가 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누가 와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 좋아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아이고 좀 내려와 보세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예수니까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아니 내려왔을 때 얼마나 좋아. 근데 못 내려왔잖아요. 예,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냥 가버렸어. 못 내려온 하나님 아들은 소용이 없다. 이래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한 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한 거하고는
아주 개념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끝내 죽었어요. 죽은 걸 보니까 그냥 멸쩡한 사람이요, 그냥. 어저께까지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냥 멸쩡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이에 진실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맞고, 내려와보라 한 말도 맞고, 못 내려온 것도 맞고,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다 맞는데, 밝혀진 건 사람이에요, 그냥. 밝혀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안, 알 거 없어요, 아무것도. 예,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우리 몰라, 알고. 우리 생각이 다 틀렸지. 왜냐면 안 맞았으니까. 거대로 안 맞았으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딱 맞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것만 맞았어. 근데 아무도 거기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실은 사람이었다,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을 찾았다. 아, 이겁니다. 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냥.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얼굴이 없는 거지. 예, 그 원래 얼굴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그때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대로 사람들이 뭐 상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우리대로. 예, 그래서 공자님도 나오고, 서가모니도 나오고 다 나왔지. 근데 실상은 그 사람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사람.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아,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예.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아주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가 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걸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한 그 사람이 지금 그 딱 남아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하나님 아들이라 할까? 그냥 그걸 참여해봐야 알아요. 이 사람 어떻게 알겠어,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리서 보고 알 수는 도저히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같이 돼봐야 알지.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걔가 아닌데 걔를 알겠어요? 모르지요. 걔를 안다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소형제는 다른 거 다 놔두고 뭐, 누가 뭐라 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그거 다 놔두고, 그거 다 분명하지 않을 거라. 예, 물어보면 다 분명하지 않아. 부활 믿고 있냐? 믿는다 해도, 뭐, 알고 믿냐?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잡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내놓은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 떠나서 내가 뭐 진실을 찾을 수 없어. 그 사람 떠나면 우리 다 가짜요, 가짜. 내가 어떻게 잘 돼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지. 예. 그 사람만이 진실이니까, 예. 그 사람을 잡아봐야지. 근데 뭐,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보면 있는 거니까. 보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뛰어갈 필요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사람, 모르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 예, 그 사람 보면 돼요.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고 했어, 뭐. 뭐 시험 칠 일도 아니고 말이야.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든지 성경이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내가 애매하고 잘 모르는 건 놔두고 확실히 나도 볼 수 있는 거 너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는 거 예,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장대에 달린 뱀 보라고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뭐가 나오지. 안 보고 내가 뭐가 나오겠어. 그 참 아주 단순한 일인데 눈에 보이는 걸 봐가지고 바라는데 딴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알겠어요? 내가 딴 것만 보고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학생이에요. 전혀 선생 말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 제일 답답한 거예요. 막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애들한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뭐 자기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 선생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선생은 알고 자기가 안 걸 가르치려고 나왔는데 이 학생은 이건 도대체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 가르칠 수 없어. 안 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도록 우리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안 볼 수 없도록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그건 나니까 내 자신이니까 예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거리를 해야 돼. 아, 나도 오랫동안 예수와 거리를 했는데, 그렇게 명백하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몰랐단 말이. 그렇게 명백하게는 몰랐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애매하지. 모를 만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쉽게 왔는데 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내가 신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자기는 그렇지 않대. 나무 뒤에 숨어서 나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두렵냐 물었어. 당신이 지어서 내게 짝 지어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이렇습니다. 그 남이 먹으라 해서 먹었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었지. 남이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너는 정신토록 명함 만드느라고 고생하다 죽겠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흑인이 얼굴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복음이요, 그게. 그래도, 흙으로 돌아가면 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벽돌 대뿐이 가능성이 아주 없어요. 벽돌 대버리면.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안 것만, 확실히 안 것만 얘기해봐요. 나도 모르는 건 모르니까. 아멘. 예. 추가 질문 있겠지만 잠깐 쉬어가는 코너. 네, 목사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진수 오빠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 목사님도 귀 받으시고 네, 진광이에게 또 귀를 불어넣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갖겠습니다.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진수 에너지. 목사님, 아이고 삶은 질적인 문제네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뭐 성형수는
한옥산 넓은 데서 살아서 그런지 저는 대교회를 살아서 그런지 너무 쉽게 들어오네요. 목사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사람을 보면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용서 보고 싶네, 자꾸. 너무 딱 쉬운 걸 갖다가 너무 막 광범위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시비에 이렇게 오는 동안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1회 때 시작할 때 목사님에게 첫 마디가 야, 이현례 목사님이 칠세하고 싶다는데 이 자평 강도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야,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목사님 하고 낙원에 이른다는 그 어떤 자평 강도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랬었는데 정말 이 사회자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 그렇네. 김은지 같은 사람은요 목사님도 더 얘기했지만 내가 출세하려다가 먼저 출세할 사람이에요. 그 의사잖아요, 그죠? 오전 아니라 2시까지도 일을 하고 막 달려오는데 그 빵 하나 들고 3시에 마쳐야 되니까 뭐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막 허둥두둥 밥을 먹은지 야 목사님 출세시키려고 그래 야 그러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됐습니다. 목사님 아 모든 사람들 우리 사회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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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20에 맞는 진강이가 생일을 맞는다는데 야 정말 목사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진강이에게 그렇게 참 축복을 하시니까 저도 이번에 수요일 날 시영이 형이 좀 아프다 그래도 그 시영이 형이 제가 전화를 하면은 진수야 이러다가 이현례 목사님 형을 부른다 수요일 날 와서 간증 좀 하라 그래 그래 갑자기 톤이 딱 바뀌어요. 나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뭐 안 할란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거 주여 그래. 내가 정말 나는 시영이 형에게 이런 전화를 할 때 그냥 한번 해본 소린데 시영이 형이 진수야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래가 아니네요. 목사님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유성이라는 사람이 진수이가 전화를 하고 뭘 해도 그래 뭐 이랬다가 내가 수요일 날 간증하라는 어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야, 왜 그래 눈물이 뚜두두둑 이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나는지 그날 내가 시영형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면 다시 회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날 전화를 다 하는데 이현례 목사님이 형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교회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번에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네 사는 거 간증 좀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 해야지. 야 이거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가 능력의 치유에 그 어떤 능력을 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치유의 복음이 아니고 그 말씀의 복음으로서 야 저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목사님. 주여. 제가요, 진강아, 저는 진강아, 나는 이 삼촌은 나이가 66인데 20살 때 까불다가 세상에 완전 정신 이상자로 살다가 무기 구형을 받고 그것도 무기도 더 살리고 이런 인간은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가 보호감으로 10년을 줘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격리해서 살아라고 하는 완전 정신병자보다도 더 못한 이런 사람이었단다. 야, 근데 17년을 사니까 그 모든 법이 조금 완화가 돼서 내가 출소를 했는데 야, 대구 교회를 만났단다. 진강아. 자, 내가 사형수도 나를 보면은 아이고 이런 인간 참 내가 죽느니 사형수가 그때 한 4년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4년이면 그때 당시 다 이렇게 죽는 때가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내가 구형을 받고 오니까 내가 4년을 살아보이 네 근신역을 어떻게 사냐. 아이고 같이 죽자. 밤에 자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야 17년을 살고 나왔는데
상경을 사니까 세상에 내 답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 제가 흥분하는 것은 삶은 질적인 문제고 이 복음이 주님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요. 그렇지. 내가 몰라서 못 찾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있어요. 아멘. 내가 이 교회 만나서 뭐 먹는 거 걱정했습니까? 뭘 입을 걸 걱정했습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뭘 못하는 게 내 어떤 마음 아픈 일이지. 진강아가 나는 내가 이러다가 사형장에 들어가서 죽을 놈이구나 이랬는데, 야, 이 대구교회를 만났단다. 근데 대구교회 만난 그 소매치기란 사람은 난 따라가기 싫었어. 그 사람을 보면 절대 내가 교회가 아니고 뭐 구중궁궐이라도 난 안 가려고 그랬어. 그 사람 가봐야 또 도둑놈밖에 더 되냐 이건 난. 그 안에는 너같이 도둑놈하고는 살기 싫다 이래서 저는 피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서 한마디 하는데 확신에 찬 답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답이 이열래예요, 이열래. 이열래만 만나면 너도 답이 있고 삶의 그 진실이 너에게 있다. 나는 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답이 본이 있다. 진광아, 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라갔는데 청송교도소에서 이렇게 살고 나온 사람하고 살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는지만 알면 내 인생도 풀린다. 이건 분명히 답이 있다. 야, 그랬는데 갱생보소에 있는 사람을 보따리를 싸서 데려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까지는 아무나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합니다. 그래, 그래. 그런데요,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괴로워서도 못 삽니다.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게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게 소매치기한테요 지갑이 없어졌대요. 바로 옆에 놔뒀는데 둘밖에 없는데 지갑 주인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지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매치기 한 유시영이는 야 이제 내가 형무소 가게 생겼구나. 이놈의 지갑이 안 나오니까 그날 돈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갑이 안 나오니까 갈 데라고 나는 형무소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환경이 안 맞느냐면요 무슨 일이라면 기다릴 줄 몰라요. 끝을 봐버려요. 내가 가져갔다 하고 막 지가 안 가져갔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나는 그런 놈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막 여기서 인생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자기가 다 깽판을 놓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단 데다서 괴롭게 이렇게 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뭘 봤냐면요 목사님 지갑이 없어졌다.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 시영이 형이 형무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답이 저한테는 없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래 이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은 큰 물건을 그걸 내가 어디 있다고 얘기할 때는 내 가족한테 하죠. 그래, 그래. 내 형제한테 하죠. 내 마누라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색깔이 있는 사람으로 봤다면 지갑이 진짜 없어져서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소매치기고 전과자인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는데 생각이 조금만 돌아도 지갑이 없어졌네 이 소리를 못 합니다. 그렇지. 이 도둑님이 들으면 갑자기 어떻게 하겠나. 지가 진짜 가져갔으면 나한테 해코지도 할 거고 진짜 안 가져갔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래 생각하면 못하는데. 그렇지. 야, 제 악사님은 야, 지갑이 없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용서야 너무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이 사람이 내 혈육 이상으로 친형제같이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래서 여기는 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가 내만의 생각이지만 무릎을 다 치고 여기는 살만한 데다. 내 몸을 다 던져서 나도 나를 보여주고 살 수 있는 내 나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한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나는 교회에 막 이 몸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보여줄 수가 없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정말 그 IMF 때 돈 그 만 원도 안 되는 돈 벌고 그래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그때 교회 헌금했습니다. 그 원수님이 그렇게 감동이 돼서 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힘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어떤 힘은요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지영아 약국을 네가 다 들어가도 약국을 그때는 지금같이 카드 이런 게 아니고 약국에 그 어떤 물건들이 가져가면 도둑놈들한테는 대박 나는데 지영아 네가 약국 키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도 이열래 목사님한테 와서 진짜 네가 살아있는 간증 한번 하고 다 들어가라. 이 강도한테요 완전히 가슴이 벅차. 이런 세계도 있구나. 열려 있구나. 저는 거기서요 미쳐가지고 내가 본 게 내가 이 간증하는 걸 왜 이래 미치도록 내가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못하게 하냐면 내가 왜 막 괴로워하느냐면요 저는 교회 왔어요. 간증은 안 하면 제가 봐요. 제가 갱생보수 1년 있었는데요 내가 왜 미친 듯이 밤새 일하고 또 교회를 왔느냐면요 교회를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사랑을 막 해줘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또 내가 몰랐을 텐데 저는 갱생보수를 또 가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거기 가면은 가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또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우는 놈이 또 나한테 뭐 할 거 뭐 그런 세계에서 딱 있다가 교회로 딱 오니까 완전 360도가 틀린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나는 이래 살고 싶습니다 뭐 막 박수쳐주고 거기 가면은 이 도둑놈이라고 또 열심히는 살지만 나는 이걸 배워야 된다. 이 교회 사랑이 극과 극인 이 상태에서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1년 있어서 나올 때는요 돈을 좀 벌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돈이 그 목사님 저는 3년 동안은 돈 벌려고 안 했습니다. 규정이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그때 한 천만 원이 좀 못 됐는데 내가 내 말을 규정이는 제가 주는 돈 절대 안 받아요. 네가 네 번 돈은 네가 알아서 교회로 헌금을 하든가 알아서 쓰라 이거예요. 그 내가 천만 원이 되면 교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얼마 안 돼 거기 조금이면 천만 원 되면 뭐 그 얼마 내가 보태주면 천만 되겠네 그러면 교회 해라. 이래가 송현동 와서 목사님한테 그때 천만 원을 또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 저는 3년 동안 내 10원짜리 하나 벌지 말자. 교회로 다 드리자. 교회로 다 쓰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만 보자. 제 앞에 이영아 판사가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려고 뭐 이제 취직돼서 갔는데 바로 영아가 있는 판사 건너편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운전하는 기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영아하고는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이렇게 나를 골고리 오늘 목사님 말하는 복음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내가 모르고 정말 확실하게 믿는 것을 내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찾았어요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너무 건강하시고 아멘. 야 금에 있는 그 진이가요 내가 대식이한테 내 간증을 안 시켜서 내 미워 죽겠다 네 복시에서 안 간다 내가 막 이러니까 뭐 그 진이한테 내가 답답했었는데 진이한테 내가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형님 간증은요 하늘나라의 장자권입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속이 좁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인지 내가 또 이 답답할 때는 이런 구미의 진이한테도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답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있는 이 세계니까
아, 답이 있는 이 세계로. 그렇지, 그렇지. 진강아, 20의 생일을 너무 축하하고, 내가 이렇게 소리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 세상에 부를 것 없다. 정말, 옥사님, 저는 정말 부를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는지는 압니다, 목사님. 교회의 사랑으로 열려만 외치다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 판이 바뀌어서 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 참 우리 진수 형이 그 시영이 형님 안에 쏙 들어갔듯이 우리도 목사님 안에 쏙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네네. 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네네. 아우 진수 오빠 때문에 목사님 기 많이 받으셨죠? 네네. 아우 진수 오빠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러닝머신 6km로 한 20분 달린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모두 다들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진수 형님한테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규정이 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진수 오빠가 헌금 하시면 규정이 언니도 같이 하신 겁니다. 네, 다음 우리 예쁜 양승숙 언니. 예. 네. 네. 아 목사님, 저는 질문을 미리 막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막 말씀 듣다 간증 들으면 막.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얘기라 목사님이 잘 요즘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왜 좋아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참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얘기하면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금 안 보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뭐 부활 얘기라든지 뭐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도 성경에 있어서 그냥 알 뿐이지 사실은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저는 잘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왜 아냐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있는 걸 보니까 아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 뿐이지 내가 이런 걸 다 빼놓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뭐 성령 부활 이런 얘기는 다 어려워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늘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아는 것만 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고 뭐 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고 그 모르는 걸 모른다 하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건 진실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의 완성판. 우리 다른 예수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뭐 지금 앞산이 있다. 뭐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1차원적이고 단순해서 그런지 보여야 알 뿐이지 안 보이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네. 이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참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참 참남한 고백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라고 지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인생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저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잘 지었다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그런 고백을 받는 사람도 기뻐할 것 같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이 말이 지금 위험한 발언이 됐잖아요. 위험한 발언이 돼버렸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완전히 이단이다. 근데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는 뭐 문성명이나 안산홍이나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희한한 교주들이 막 하도 호작질을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속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사람을 빼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지금 내가 쌀을 먹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쌀이 있었다 하면 아멘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쌀을 먹어보지도 안 하고 2000년 전에 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한테는 공허한 얘기란 말이죠.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뭐 손흥민같이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뭐 김연아같이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죽음을 앞에 둔 별 볼 일 없는 볼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그 늙은 한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이상하게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인생의 진실을 막 파헤쳐 놓는 거예요. 인생의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 놓고 이게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너무 아멘이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리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이 복음 얘기할 때 그 전에 진실에서 따라왔지만 목사님이 이 복음 말씀하실 때 되게 낯설더라고요. 너무나 예전 목사님하고 다르고 무조건 우겨 넣는 것 같고 목사님 안 그랬는데 그때 저 도망간 건 맞아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진실 앞에서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이 진실한 인생, 진실한 복음, 진실한 말씀 앞에서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뭐냐면 이건 간증인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진실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그 정형화돼 버렸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모양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안 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장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표면적인 언어만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요. 예. 그게 뭘 좋아하고 있는지 뭐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예. 그걸 아는 것이 안 필요하겠어요? 네. 그걸 모르고 들으면 이제 언어만 갖고 하면 안 걸릴 말이 아무것도 없어. 바울의 말도 그래. 바울의 말. 예. 말에 그 완전하면 사람이 완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완전하면 사람이 완전하다. 말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말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가 없는데
자, 사람들이 그렇게 원을 고정화시켰으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면 그런 말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 나라는 걸 알면 예수가 남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나라고요. 나, 예,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을,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계속 자랑하고 있겠어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니까. 어?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너고, 나고. 나나 너나 다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그래, 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아, 나고, 나는 너고, 너는 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 안에 가면 그렇게 돼요. 밖에서는 그렇지만 안에 가보면 너고 나고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지. 예, 넌지 난지 구별이 안 되고, 예, 하나죠, 하나. 다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말을 하면 되지만, 그것을 굳이 또 꼬집어 얘기하려는 것도 문제잖아. 예,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해야지. 그것도 아는 대로가 아니지, 그냥. 잘 모르면서 하는 소리니까. 예. 예수님도 당시에 그런 경우도 많았지. 예, 그런 경우도 많았. 자기가 스스로 그렇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소문난 것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 뭐, 듣기 싫다는데 뭐라 일부러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거지. 예.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결국 서로가 서로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예. 서로가 서로 안에. 내가 예수 말해도 내가 그 안에 있고, 나를 말해도 그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다 포함돼 있어요. 뭐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남이 아니에요. 이게 남이. 예,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할 수 없는 거. 예, 그날이 올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표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그 꼬집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자기는 그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아주 특별히 생각한 것처럼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안으로 모두 포함된다는 말은 포함될 때 다 하나잖아요. 예, 다 하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중매하려고 한다. 밖에서는 정매제냐고 이 처녀냐고 구별되지만 그 안에 가면 중매쟁이 없어질 뿐 거예요, 이제. 어? 난 지금 그런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인 세계. 만유가 그 안에 포함된 세계. 어린 양이라도 동치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예. 그래야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있는 대로 말하세요. 말하고 가보면 알 거니까 뭐. 예, 가보면 알 거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70이 넘은 노인네고 평생 목회하던 분이고 아주 덕망이 높아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아졌어요. 그런데 충주 교회 형제들을 보고 야, 이런 데도 있나. 이래가지고 그때 문경 집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목사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걸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가버렸는데요. 네.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이 나더라고.
야, 당신이 나를 알았더라면 좋을 걸 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몰라서 비극이요. 그럼 내가 그 말을 한다 해서 그분이 그걸 믿겠어요. 에,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참여를 못하고 그냥 가셨죠. 에, 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할 수 없어. 에, 내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에, 뒤로 가보면 알 건데. 가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 아, 그리고 그걸 내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 알고 사실을 보면 알 건데 풍설만 그렇게 나돌고 있는 거지. 결국 다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해놓고 아니면 어쩌겠어. 제가 딱한 일이야, 이건. 딱한 일. 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예, 청년부, 김경수 형제. 예. 뭐,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 너무 좋은 답변 주시느라 좀 기력이 세잔해 보인다는 정종석의 체크가 있으셔서, 목사님 조금 더 하시면. 시간이 지금 5시가 돼가지고. 네네네. 목사님은 좀 쉬시고, 네,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은 다음 주에 또 받겠습니다. 네. 네. 아, 요것만 하고. 아, 요것만 할까요? 경수 형제만 하고. 네네. 경수 형제님 사전 질문은 좀 하시겠답니다. 네. 청년부 김경수 형제님 질문입니다. 아까 저기 나온 질문과 유사한데, 첫 번째. 목사님은 예전부터 늘 예수의 십자가만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때의 십자가 말씀과 지금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읽겠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관로 열고 양생의 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인데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네네. 여러 사람의 질문 같아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난 처음부터 이 말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전에는 믿음도 있고 신용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의롭다함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낳은 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13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100살이 돼서 다시 또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알게 했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장막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삭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죽고 다시 얻은 거지. 자기는 죽고 이삭을 다시 얻은 거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쏘아가지고 축복을 했어. 그것도 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한 거니까. 전부 이 판이 다 그렇게 됐어. 자기 마음대로 못한 사람들. 예, 제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판을 맨 먼저 열어놨는데, 이것이, 아,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만으로서 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음 판이 필요하고 또 다음 판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한 번에 다 알지 못해. 다 알지 못하고. 자칫 알아져 가요. 한 판을 지나면 또 다른 거 알아져 가고. 또 한 판을 지나면 또 다른 단계를 알아져 가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색을 잘 구별 못 한다든지 그냥 빨간색만 보인다든가 뭐 그래. 차차 커가면서 여러 가지 색이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아는 거 아니고 차차 차차 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분명해져라. 지금 내 인생에서는 이보다 예수가 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유일한 복음, 혹은 마지막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또 유일한 복음이라 할 수 있냐, 마지막 복음이라 할 수 있냐, 그래. 나한테 그렇죠, 나한테. 예. 그러면 더 유일한 게 있으면, 아,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아, 이, 내가 유일한 복음이란 건 뒤로 밀려나는 거지, 뭐. 그러면 안 좋겠어요. 더 유일한 복음이 있으면 말. 그럼 내놓으면 될 건데, 뭐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마지막 아니면 또 마지막 있는 건 내놓으면 좋잖아요. 그거 못 내놓으면서 왜 그 소리 해? 이건 방해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있으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내놓으면 저절로 심판되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었던 그 계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하고 파인들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그러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오늘 나에게는 이것이 끝이어야지. 예, 끝까지 내가 봐야지. 끝까지 내가 남겨놓고 보겠어요? 쌀을 남겨놓고 다음에 먹으려고 안 먹고 버리밥만 일부러 먹고 있겠냐고요. 예. 쌀이 있으면 쌀 먹고, 예, 다음에 없으면 또 버리밥 먹고 이러면 되지. 아니면 쌀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쌀밥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닌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앞을 방해하고 있는 거, 방해하고. 예. 그러니까 안 될 거는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경수형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말씀. 차이는 뭐냐? 차이가 더 분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더 분명해졌어. 예.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기를 낳았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모른다 할 사람이 없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후서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복음이 전파되면 맨 먼저 본 사람이 있고 천천히 늦게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가? 급한 사람이 먼저 보는 게 당연하죠. 예, 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급한 사람들이 왔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왔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어요. 왜? 이게 우리 상식에 없는 거니까. 예, 없는 거니까 급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지.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빵이든지 밀가루든지 들어오면 그냥 먹는 거지. 있는 사람 같으면, 이야, 이건 뭐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 집에 좋은 쌀이 많이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파된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 배부른 사람한테는 빨리 안 되고, 예, 다 먹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예, 천천히 죽기 전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한 사람한테 예, 알려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나도 이 급하니까 내가 된 거지. 내가 여유 충분히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죽음 앞에 서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잖아, 천천히. 천천히 올 사람 천천히 와. 뭐 맘 내고 올라면 맘 내고 있다고 말 맘대로 해요. 억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잖아, 공부도.
알고 보면 처음부터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네? 하나, 둘 알고 나면 셋 알고 넷 알고 이래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자 알았어요? 천자는 몰랐잖아. 응? 그러면 에디슨이 더 위대한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더 위대한가? 아니지. 아무리 전자가 발명한 사람이 위대해도 에디슨이 없었으면 안 될 거 아니었어요. 예, 과학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종교는 이상하게 딱 베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2단이, 3단이 이러고 있고, 많이 틀리니 그러고 있고 하니까, 근데, 예, 확실한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이제 조금 쉬시면서 들어주세요. 예. 네네. 저희들, 네. 5시 반까지 네네. 간증 시간을 가지고.